여기는 한인수의 박물관입니다. 오래된 물건이 가득한 이곳은 평소 대본을 보거나 연기 연습을 하는 서재인데요. 추억이 있는 물건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 그만의 아지트가 됐습니다. 이 칼은 내가 사극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무관을 한 적은 없어요. 세종대왕부터 MBC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부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상 삼정승을 했지 무관을 한 적은 없어. 문관이지. 한인수 씨 하면 사극 연기의 대가로 통하죠. 예, 이건 뭐 갈아가지고 치면 나가죠 그냥. 칼을 왜 갖고 계신 거예요? 이거는 이제 멋져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제 한번 보관하고 싶다.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다 해서 이거 시골 옛날 이게 저 풍로입니다. 풍로 이제 불 피우려고 이렇게 할 때 숯 놓고서 풍로 어머니가 쓰시던 이 다듬이 망치 또 무슨 여창수가 쓰던 가위 옛날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등잔 기름 넣고 거기다 썼거든요. 등잔.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. 근데 이걸 왜 갖고 계세요? 부모님들의 손때가 묻은 그런 유품들이니까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하고 있죠.